평일 오전 10시 30분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심 속 버려진 빈집을 고쳐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창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집이라고 하면 농어촌의 폐가 같은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도심에도 이런 빈집이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예. 경기도가 이제 2021년 2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총 4,486호가 있어요. 예. 아, 이 중에 그, 이 농어촌을 제외한 도심에 있는 이 주택이 1,874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수원이 1,170호, 경남이 130호, 부천이 273호, 안산이 92호, 안양시가 69호. 예. 이 지금 사실 이 도심 지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 빈집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디는 없어서 영끌 매수로 난리인데. 어디는 저 있어도 방치된 빈집으로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이런 빈집이 있으면 사실 그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좀 골칫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 이제 최초로 명명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빈집은 이제 슬럼화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예, 도심 미관을 아주 해치고요. 음흠. 이 범죄 노출 등 생활에 아주 지혜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게. 예, 예. 지난 예. 2010년 이제 보면은 이 여중생이 성폭력으로 이 살해를 당했던 데도 이제 이 빈집이었고요. 예. 2019년 재개발 지역에 이제 거기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예. 그 실종됐던 20대 후반 남자도 이제 이 빈집에서 목을 맨 채 이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예. 이제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한 문제가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붕괴 우려도 있고, 예. 또 화재 발생 우려도 있고, 요즘 또 특히 빈집에 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도시 세태를 도심을 이 세태를 가속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아무래도 그 저출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저 아무래도 도시화 쪽으로 젊은 세대가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빈집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예, 예. 사실 이런 빈집을 이제 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요즘 사실 그게 이게 빈집을 활용하려면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실 그게 이 무방비 상태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버려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하. 아 상당히 이제 그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제 2021년부터 예.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 빈집 정비 방향은 이제 사실 빈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에 쓸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예예. 또 아주 그냥 노후된 거는 철거를 통해서 이제 정비하고 예. 또 소유주가 이 빈집을 임대나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단 보유를 원할 경우는 예. 이제 빈집 주변에 울타리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예. 빈집에 침입을 외부 침입을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제 빈집을 직접 이제 매입 이제 두 개를 해가지고 예.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예. 빈집 활용 시범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예예. 지금 그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이제 이 도비가 390억
2,500만 원. 예. TV가 9억 2,8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고요. 예. 전액 도비 65억 원은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도비도 이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의원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빈집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집을 오래 비우지 않습니까? 아, 네네. 뭐 한, 그런데 예. 예예. 저희들이 이제 그 빈집 및 이 소규모 정비 주택 정비에 관한 이 우리 사업에서는 예. 1년 이상 이제 빈집에 있는 거죠. 특히 아. 이제 1년 동안 전기라든지 수도를 전혀 안 쓰는 예. 안 쓴 주택. 예, 그런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1년 이상 사람이 안 살 때 빈집으로 본다. 네네네. 이런 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빈집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좀 이런 매입 등의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빈집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빈집 정비 사업과 이제 빈집 활용 시범 사업을 할 때 이제 소유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빈집 정비 사업은 이제 철거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할 수도 있고 울타리 설치도 이제 해서 정비하고 하고자 하는데. 예. 예, 소유주가 이제 사유 재산인데 반대하면 예. 상당히 그 이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또 소유주가 우리가 이제 매입 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걸 이제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서 철거 후에 다시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소유주가 팔지도 않고 예. 또 이게 사실 뭐야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울타리를 치려고 그래도 예. 소유주가 반대하면 아하.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유주 설득이 상당히 이제 이 필요하고 예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빈집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도내 빈집은 이제 4,486호이고요. 예예. 이 중에 이제 도시 지역 빈집이 1,874호입니다. 아. 2021년도에 이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 대상은 이제 88호고요. 예예. 예, 지금 이게 이 계획된 거는요. 철거가 예. 이제 53호고. 예. 리모델링이 12호. 울타리 설치가 23호입니다. 예. 2022년에 이제 사업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고쳐져서 분양된 곳들도 있는 거죠? 아니요.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은 원래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예, 사업이 예. 완료된 곳은 없고요. 예, 예. 연말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연말에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의 이제 호응도라든지 아하. 이제 만족도를 이제 조사할 이제 계획입니다. 예, 예.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사회 이제 취약계층 그렇죠. 예 제일 좋아하죠. 예예. 예. 자 기존 조례안에서 일부 개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사회 이제 사실 취약계층 중에 예 입주 대상에서 이제 조선 가정이라든지 예 가정 밖 청소년이 빠져 있었어요. 아, 이전에요? 범위를, 예, 기존에. 예, 예. 그걸 이제 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어허. 사회 이제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사실 조성가정과,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인데요. 예. 사실 그 취약계층한테 이제, 안정된 주거공간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예. 생활자리 기반도 지원해주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생활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조선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은 저 왜 빠져 있었습니까? 그 빈집 관련 법령이 2018년도에 이제 재정 시행됐고요. 예. 도입 초기로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사례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법령과 조례를 이제 운영하면서 미비한 분들 계속해서 이제 손을 보는 단계입니다. 예, 예. 이번에 임대주택 그 입주 대상자를 이제 사회 취약 계층 중에 예. 기본 조례에서 제외된 계층이 있는지를 살펴보다니까 예. 조성 가정이라든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련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네. 야, 아무래도 예, 이렇게 저 빈집을 활용한다면 말씀하신 조성가정과 가정밖 청소년에게 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제공될 것 같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련된 빈집은 저 어떻게 분양이 되는 겁니까? 빈집 정비 사업의 이제 주체가 이제 도내 시군에서 이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예. 공고를 통해서 이제 조례에 담긴 뭐 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조성가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이제 입주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이제 공고가 나면 예.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가 좀 아직까지는 적은데 예, 예.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예. 많은 도민들이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저 출산율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 빈집의 가속화는 더 심화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저 빈집을 활용하는 어떤 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겠네요, 추후에는. 네, 앞으로 202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뭐 상당히 좀 확대해서 예. 이제 진짜 사회 취약계층들한테 저 완전히 큰 도움이 될 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지역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GH 경기도시공사를 이제 구리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그 경기 남부하고 북부하고, 예.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7개 그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제 이전을 결정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주택 도시공사를 이제 구리시 유치를 했습니다. 예. 이 지역구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예. 우리 시민들, 우리 구리시장님, 제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예. 이게 사실 구리는 여기가 면적도 33.3km²밖에 안 됩니다. 근데다가 여기 가밀역 제권역, 상수도 보호권역, 그린벨트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뭐 2중 3중으로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예. 공장 하나 없고 기업 하나 없고 공공기관 하나 없어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그게 뭐 국비나 도비 의존하는 지역인데 예. 이게 들어옴으로써 1년에 한 장, 약 한 100억이, 예. 100억이란 법인세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구리시 시장에 큰 도움이 됐고, 될 것이고, 예, 예. 또 직원이 여기가 한 713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됐다고 기대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기관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이,는 이제 구리 소방서 이전이 어제 확정이 됐어요. 아, 소방서 이전이요? 예, 예, 예. 좀 꽤 오래 걸리는. 예. 저기 지은 지가 한 34년이 넘었고요. 다른 소방서보다 이제 면적이 절반도 안 돼요. 예, 예. 그런데다가 이제 땅은 이제 대지는 그린벨트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김임로가 경사도가 14도가 이상이 돼요. 예. 그 한겨울 빙판길에 이제 사실 항상 그 통학로, 이게 그 통학로이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거기가, 김임로가.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항상 그, 이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것이고, 예. 또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감염실 포함해서 5개 기관이 마당에 그 컨테이너 생활해요. 아하.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예.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후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언론도 홍보도 하고. 예. 사실 지사님에게도 이제 건의도 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전에 상임이 통과되고 어제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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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예산이 한 309억 정도.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드롬으로서 예. 드롬으로 해서 이제 그 사실 소방공무원들 복지에 네,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사실 예. 그 재난이나 뭐 이 화재가 났을 때는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5분 안에 바로 출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예예. 상당히 큰 이제 구리 시민의 목숨이나 재산 예. 큰 일이 될 겁니다. 자, 지역 주민들 좋으시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회 임창렬 의원이었습니다.